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5 X드라이브 3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10만 키로 주행했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네, 본넷 쪽도 스톤칩 크랙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도, 네,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스크래치 깨짐도 보이지 않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보시면 블랙 알로이 휠 장착해 주셨고요. 관리 상태,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만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트레이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7.89로 거의 100%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손잡이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요. 쭉 살펴보시면 스크래치 문콕도 보이지 않네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네, 생활기스 군데군데 살짝 티나지 않을 정도 있고요. 뒤쪽도, 네,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6.72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네,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트렁크도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1단, 2단 나뉘어져 있고요. 바닥에 매트 시공해 주셨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네요. 2열 폴딩 하셔서 차박 캠핑 가능할 정도의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도어 쪽도 보시면 동일하게 PPF 손잡이 쪽에 되어 있고요. 스크래치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도,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네요. 다음 보조석 앞쪽 휠도, 네, 스크래치 참고 부탁드리고요. 타이어는 내쪽 다 미쉐린이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면요. 브라운 시트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 쪽에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10만 131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 작동 잘 되고요. 패드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까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썬루프 개방 감축해 2열 끝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팬 시야 쪽 보시면, 네,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잘 작동하고요. 다음으로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깔끔하게 잘 작동하네요. 다음 앞쪽에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네,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보조키까지 키 2개 보관 중이고요. 기어 옆으로는 주행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보시면 전방 카메라 역시도 굉장히 잘 작동하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네요. 아래쪽 보시면 매트 깔려져 있고요. 에어컨 선풍구, 시각잭,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가운데에 컵홀더랑 수납 공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도 쭉 보시면, 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2열 또한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도 쭉 보시면, 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네,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작업 시작할게요. 네,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요격이 털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보시면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요격이 털 없고 네, 등속 조인트부터 찍힌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거고요. 지금 고여 있는 건 물이고요. 떨어지는 것도 물이니까요. 걱정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고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도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X5 X드라이브 30D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